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지내면서 할머니한테 받기만 하고 보답해드릴 건 없고 제가 노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춤추면서 위문 공연 한번 해. 아, 네. 할머니 그래, 할아버지 어? 보시게. 내 이름은 지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니 다시 준비하는 거. 섭섭하네요. 나치 이글이 갈라. 나치 이글이 갈라는데. 예, 다음에도. 사흘 있다가 이제 강의. 우리 막내. 우리 막내요. 예. 예. 아이고 우리 할머니 저 며느리 삼고 싶은 거 맞죠? 며느리 삼고. 감사합니다. 예, 가요. 예, 고마워.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해요. 예. 건강하세요. 바다 놀러. 볼거리부터 먹을거리, 따뜻한 정까지 생기가 가득한 시장. 친구 왔네. 또 왔네. 왔어. 또 왔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한 그녀. 장보기 주부 9단 성은미 씨. 내 눈으로 장을 보고 있는데. 질문에 다 신선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고르시는 게 있나요? 크고 빛깔이 좋다고 해서 다 신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 볼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사는 편이에요. 채소, 크고 빛깔이 좋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이 아니다. 아, 네, 맞습니다. 채소가 크고 빛깔이 좋다고 해서 좋은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채소가 좋은지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좋은 거 봤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 어머, 좋다. 그러면 이제 늙은 호박은 어떤 게 신선한 거예요? 예, 우선 이렇게 껍질이 단단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껍질 이렇게 눌렀을 때 무른 느낌이 나는 호박은 상한 호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봤을 때 소리 들리시죠? 예, 아, 이렇게 네. 속이 좀 텅 빈 듯한 소리가 나는 호박이 좋은 호박이에요. 예, 늙은 호박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편편한 상태에서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 골과 주름이 고르게 퍼져 있고 그 표면에 약간 흰 가루가 묻어 있는데 그 가루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